자,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금 민주당이 오는 9일 날 본회의 때 탄핵 소추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하고 탄핵을 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해왔습니다.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겁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것인지를 모를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도대체 왜 저에게 자꾸 이러시는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을 믿습니다.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지, 건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아주 일가를 했네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헌법에 보면요, 탄핵 사유가 되려면요, 공직자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그냥 가볍게 위반해서는 안 되고요. 네. 탄핵된다는 거는 그 직에서 파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목이 떨어질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4년에 노무현 그전 대통령의 경우에도요, 선거법을 어긴 거는 맞다. 네. 그러나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었다. 네. 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탄핵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걸로 따져보면 한동훈 장관이 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헌법 몇 조를 어떻게 위반했으며, 네. 법률 어떤 법몇 조를 어떻게 했는가? 근데 이제 미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 그 설명 네, 너무 제안서. 자세했다. 아, 이거죠. 너무 자세했다. 그 피의사실 공표 네. 아니냐? 뭐 형사소송법상의 뭐 피의사실 공표 기껏해야 할수 있는 게 그건데, 그걸 가지고 과연 탄핵 사유가 되겠느냐? 네. 뭐 이런 또 겁니다. 하나 있죠. 구속 뭐, 못 시킨 죄. 아, 구속 못 시킨 죄. 그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탄핵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게 이제 정치적 접근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꽝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뭐, 님도 보고 뽕도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은 이상민 장관도 그 결론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8개월이 걸렸잖아요. 부대빵으로 났죠. 구대빵으로 났지만, 그러니까 지금 딱 해갖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걸어버리면 한 8월, 8개월 동안 직무정지되잖아요. 그렇죠. 직무정지돼 있는 기간 동안은 사표도 못 내요. 네. 사표도 못 내니까 직무도 정지돼 있고 총선 출마 길도 막히고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한동훈 탄핵을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이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그냥 일개 국무위원이기보다는 네. 사실상 그 대통령 뭐, 이 보면 윤석열 정부 하면은 뭐 먼저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겠고 두 번째 인물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 사실상 한동훈 장관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004년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과 그 새천년민주당인가요? 네. 거기가 연합해갖고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그렇죠.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탄핵 역풍이 불어가지고 열린민주당이 단독 과반 153석 108명의 탄도리들이 탄생하는 순간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와 유사한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 한동훈 탄핵이 2004년 노무현 탄핵과 비슷한 그런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지작만지작거리기만 하고요.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그럼 이동관이라도 탄핵시키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땡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보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그나마 국민의힘은 정말 뭔가 국민들에게 혁신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진짜 이제는 완전히 이 힘이 들어가서 네. 그 전략회의라고 그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그 어떤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대요. 오.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네.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민주당은 내부는 이재명 당으로 완전히 이제 통일되면서 네. 그 누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아. 거예요. 완전히 이제 불통 정당이 된 겁니다. 아.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국민들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과 방통위원장 지금 3개월도 안 됐습니다. 이동관 네. 위원장은 아, 그러니까 일한 것도 별로 없어요. 네. 아직까지. 자 그랬는데 이걸 탄핵을 한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정부를 갖다가 국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언제 하겠습니까? 내년 4월 10일 날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뻔히 그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트라우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뭐냐면 이제 힘이 남아 돌아서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저 힘이 그냥 막 터지듯이 너무 남아서 누구라도 하나 한 대를 패야 돼야 이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민주당이 제정신인 정당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승부를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팽개 쳐놔놓고 무조건 발목을 잡겠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이 해임 건의안 한 장관만 총리부터 외교부 장관 등등 해임 건의안 했잖아요. 네. 또 탄핵 소추는 뭡니까? 판사 한 명, 검사 한 명,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장관 한 명, 장관 한 명. 이제 장관 둘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결국 대선 불복입니다. 그렇죠. 대선에 진다는 거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요. 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네. 자 이게 민심이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오만한 거대 야당의 오만한 심자랑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민주당이 만약에 한동훈 이동관 두 이제 장관급 인사를 동시에 뭐 아니 충분히 그 168석 의석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과반수 할 수 있죠. 예, 예,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요 내년 총선은요. 이 탄핵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예스 노 선거로 갈 가능성이 네. 상당히 있다. 그럼 그게 과연 민주당 니들이 감당 가능하겠느냐. 네. 저는요 솔직히 내년 총선은요 불법 말고는 어떠한 뭐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중에 한 방편이 나중에 안 되면 읍소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네. 봐요. 뭐 뭐냐 여러분 내년 4월 10일이면요 윤석열 내년 4월 10일 총선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10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1년하고 11개월 지난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채 임기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치루어지는 선거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그 내년 4월 10일 총선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하고도 1개월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3년하고도 1개월 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3년 1개월을 국정마비, 3년 1개월의 국정마비를 허용하실 겁니까? 네. 그래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 많고 이제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으나 저희들에게 그래도 일할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1개월의 국정마비를 허용한다는 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마음에 충분히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국정 마비까지는 안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한동훈 탄핵, 이동관 탄핵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까지 읍소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저는 그 프레임이 전 작동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저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방송통신법 개정안 이것도 한다고 그래요. 지금 KBS나 공영방송이사가 현재 9명 정도 수준인데요. 이걸 뭐 스물 몇 명을 늘려서 네. 아예 자기들이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하던 법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거 하자고 저 시민단체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본인들 안 하던 법이에요. 아, 안 했던 그거를 거죠. 이제 와서 또 하겠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네. 아니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무슨 3% 경제성장 하겠다는 거 공약 이야기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입니까?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조 이제 마음 놓고 파업하잖아요. 네. 그렇게 노조 파업하면 3% 경제성장? 네. 무슨 수로 이룹니까?
핵동설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의 정반대의 지금 법안을 내놔놓고 지금 그걸 억지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더군다나 특검법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등 이렇게 한다고 해요. 자, 지금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에 주장하고 있는 김포 그 합병,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지금 그 GTX 개통, 네. 이런 데 열광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4년 동안 국회가 하나도 제 역할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서야 이제 뭔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둘씩 하니까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계신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똑바로 봐야 됩니다. 거기 어떻게 하든지 본인들이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반대 길을 지금 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김포 편입이 민주당 주장대로 포퓰리즘. 야, 포퓰리즘 여태까지 해먹은 사람들이 누군데. 그게 좋아요. 하여간 그럼 정책 경쟁을 하잔 말이에요. 정책 경쟁. 얼마나 좋은 적이에요. 너도 나도 국민들이 더 환호하고 박수칠 만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누가 더 잘하나 더 잘하나 이게요 한국 정치가 누가 더 잘하나 게임이 되면은 한국 정치가요 선순환합니다. 네. 그냥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처럼만의 환경이 조성됐는데 이제 탄핵으로 깽판 아니에요. 깽판.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프레임을 이렇게 짜겠어요. 네. 일꾼이냐 일꾼 세력 대 깽판 세력. 해방꾼이냐. 아, 일꾼 세력 대 깽판 세력. 예, 그래갖고, 우리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깽판 더 이상 못 치도록 해 주. 아니, 그러니까 이 프레임으로 가면은 저는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요. 그게 탄핵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묶여요. 예? 예, 장관직도 제대로 수행 못 하고, 총선 출마도 못 하고 묶이지만요. 거기서 살아 나오는 순간, 아주 강력한 대선 주자로 오히려 좀 몸집이 체급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여러분 21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9%라고 합니다. 대부분 민생 법안이 통과가 못됐습니다. 자, 특히 뭐 재난 관련된 등등 법안들 민주당 관심 없어요. 그런 법은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특검법, 그다음에 뭐 참사 특별법 뭐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다음 노란봉투법 그는 뭐 저 노조하고 좀 짬짬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민주당에 여러분들 또 180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 문제를 국민들에게 정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그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어떤 정당이든 과반을 못하게 해야겠다. 그렇죠. 그거를 네. 제도적으로 만들자 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니 뭐 이 민주당에 오선을 했던 박병석 전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 뭐냐면 본인도 느껴보니까 이게 한 정당이 180석 가지고 있으니 이게 지금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200석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동훈 장관 뭐 탄핵도 하고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당, 그럼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이제. 아예 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한동훈 장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말이죠. 법무부의 마약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그걸 이번 예산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미워서 법무부로 들어간 특활비를 다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유화적이죠? 네. 민주당은 보면 대검의 마약수사부를 없앤 게 누굽니까? 바로 추미애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약수사 못하게 했습니다. 황운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다섯 배 넣은 거 그럼 가지고 뭘 그렇게 마약 단속을 하느냐? 지난 헬로윈 참사 때도 보면 아니 그 마약 단속하다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은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의 마약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겠다고 그럽니다. 누구 편입니까 민주당은? 마약 장사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고 이 마약과 관련해서는요 최근 그 뭐 누구죠 연예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드래곤 이선균. 네. 이선균 이 사람들이 강남의 그 10%도 아니고 1%에서 뭐 네. 마약 흡입하고 회비가 천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그 1%의 그 거기서 유통되는 마약 중에서 가장 그 선호하는 것이 북한산 마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지난주에 우리 저 고용한 그 통일부 장관 특보가 네. 여기 이제 평양 혁명에서 얘기를 해 줬는데 도라지 그 말이죠. 예, 도라지. 네. 왜 북한산 마약이 한국 내에서 제일 고가에 판매가 되고 그 마약쟁이들의 약쟁이들의 제일 선호품이 되는가? 네. 마약 재배는 은밀하게 숨어서 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에 그렇게 신경을 못 쓴다는 거죠. 네. 근데 북한은
자기 정권에서 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놓고, 내놓고 하니까요. 퀄러티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네네, 네. 마약도 말이에요. 그것도 식물 재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약 공장이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숨어 살 필요도 없고 아 국가 공식적인 외화벌이 사업으로 하니까요. 이 순도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의 질이 가장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1%에서 이 도라지 북한산 마약을 많이 찾는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 안 하고 그런 것이 이 문재인의 그 삶은 소대가리에 그 일부러 봐주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 검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조간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개각을 좀 단행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지금 경제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출마를 위해서 나오고요. 또 보훈부 장관 등등 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교체 대상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한동훈 장관은 이제 뭐 계속 탄핵하라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내년 총선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 참여. 저는요, 양쪽 다 굉장히 의미 있는 뭐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예, 참여하는 것도,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을 하고, 예, 뭐 또 차기를 또 생각하는, 네. 아, 뭐 이런 점에서 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에 상당한 그 어떤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아까 같은 식으로 탄핵을 해버리면요. 네. 총선 출마 않고도 그냥 대선 주자급으로 커버린다. 그러니까 정면 대응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너 니들 탄핵해보려면 그래, 해봐라. 해봐라. 네. 해봐라. 그러니까 양쪽 다 묶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근데요. 만약에 예, 한동훈 장관이 이 먼저 선수 치고 총선 출마하겠다 하면요. 네.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 쫄아가지고 도망간 거다. 우리가 탄핵시킬까 봐. 쫄아가고 도망간 거다. 네. 또 이런 식으로 깐죽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PR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만약 하라면 제가 볼 때는요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영웅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못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할 테면 해봐라 라고 저는 뭐 당당하게 맞설 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도 마찬가지죠. 한번 해봐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정이 지금 뭐 일단 다 돌아가긴 할 텐데 네. 문제는 이런 국정을 발목 잡는 민주당의 행태 네. 이거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런 민주당이 계속 어떤 이 다수당하는 것 자체는 네.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다 네. 라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민주당이요 지금 중독증 환자인데요. 네. 네, 정치 분야에서는 탄핵 중독증에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탄핵 중독증에 걸렸고. 경제정책 뭐 어쩌고저쩌고 이재명의 뭐 3% 성장 웃기고 이 경제는 뭐죠? 재정중독증 아닙니까? 네네. 재정중독증. 예? 그냥 문재인 때 말이에요. 돈 막 풀어갖고 선심성 막 풀어갖고 그 방만 재정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우리나라 구조개혁이 되고 뭐 노동시장 개혁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냥 뭐 살만 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이 지방과 근육의 비율을 바꾸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아주 건실한 다이어트 기법인데 이게 재정을 막 풀어갖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경제가 이렇게 된 거. 최근에 와서 확실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경제 지표들 이렇게 보면요. 바닥 쳤습니다. 한국 경제는요. 최근에 확실히 바닥을 쳤어요. 네네. 이제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때 그 방만한 재정 운영한 것에 그게 이제 여기 와서 그 멈춤을 하고 이제 반등을 한다는 신호라고 보는데 정치적으로는 탄핵 중도, 경제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더미 그 떠넘기는 재정 중도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거리가 많아요. 네. 그 재정 문제는 우리 고민정이 잘 알아요. 아, 고민정이요? 그 방민 경제에서 하고 있는데 네. 재정은 쌓아두면 썩기 때문에 썩는데 뭐 썩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 고민정이 그쪽 네. 분야는 굉장히 잘 아는 그 박사입니다. 그 썩는 재정 어디 가서 한번 찾아오라고 그러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고민정이 저렇게 참 청문회에서 뭐 신상 발언 시간 1분 더 달라고 그냥 장전하고 한참을 싸우던데요.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